태백 지역 5개교 총동문회가 교정시설 유치를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 일로에 있는 태백시의 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교정시설 유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태백시와 태백시의회는 대정부 설득을 통한 유치활동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실질적인 경제활동 인구는 매년 급격히 감소하여 장기적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저희 태백시 5개교 총동문회에서는 지역 발전의 동력으로 삼고자 추진하는 교정시설 유치에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공포합니다. 태백시는 지난 1980년대만 하더라도 52개의 탄광이 운영되던 우리나라 석탄 산업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나 석탄 합리화 조치 이후 현재 남아있는 탄광은 한 곳밖에 없습니다. 한때 인구 12만을 넘어섰지만 지금에는 4만 5천 명 선이 붕괴되는 등 인구 감소와 경기 침체의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교정시설도 하나의 국가기관입니다. 그 국가기관을 유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나름대로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 면허 오시는 분들, 그리고 각종 거기에 그 교정시설 안에 그 활용되는 식자재라든가 모든 기타 부대적인 그 경제적인 효과가 많기 때문에. 시는 침체에 빠진 도시를 살리기 위해 결국 교정시설을 유치하기로 한 겁니다. 500여 명 규모의 교정시설을 유치하면 시설 종사자와 가족 400여 명 정도가 상주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시민을 중심으로 교정시설 유치위원회도 출범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5일까지 주민 만여 명의 서명을 받아 다음 달 법무부의 교정시설 유치를 정식으로 건의하기 위해 지난 26일 태백시와 시의회에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교정시설 유치를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실제적인 성과로 나타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신강현입니다.